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전향적인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 만큼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North Korea is an illegal nuclear power. We do not recognize it. We do not accept that it is a nuclear weapon state.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건 NPT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would weaken the norms that we all care for and that we need to strengthen. They walked away from the NPT to make nuclear weapons. That's very clear. 1970년 발효돼 현재 190개 나라가 가입한 핵 확산 금지 조약은 핵의 비확산과 핵무기 군비 축소,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 등 세 가지를 큰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과 프랑스 등 5개 나라만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So unless you have a modification of that treaty, they cannot be recognized as such. There have been subseque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confirming this. So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I think there is no doubt that there can't be any recognition.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전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만나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좋은 대화를 진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북한의 핵 문제가 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